아, 근데 이제 애들 다 방송 잘하네. 어? 내일도 보라 하죠, 여러분들. 예. 아니, 그 뭐지, 근데? 그러게, 고토가 왜 연기 잘하지? 아, 왜또 보라냐? 너무한 거 아니야? 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내일 아침 일찍 이렇게 또 나가야 되네. 봉준님, 이근님 측이랑 연락 중인데 봉준님도 내일 훈련 받으시나요? 받아야지. 아니 근데 안 받기에는 내가 내일 너무 뭐 아무것도 못안 하잖아, 여러분들. 내일 그럼 개꿀 빠는 건데 내 방송인데 내가 출연도 안 하고 내가 옆에서 뭐할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지. 허리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아이, 조교를 어떻게 해? 아니 뭐 해야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하면 잘 연애되는 방법 아니까 걱정하지 이전만 마세요. 돌리고 가시죠, 형님. 아이고야, 조시 형님 또 2000개 고맙습니다. 술 말고 밤에 게임해야지, 맞잖냐. 아이고, 우리 또 조시 형님 또 2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에. 에드벌룬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저희 너무, 제가 너무 딴 거 해도 돈돈 되는데 돈해서 제 프로 그런데, 했는지만 알려줘.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송 봐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한달 동안 그냥 시청자 계속 찍어보고, 한달 뒤에 광고료 까봤는데, 광고료가 별로야.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지. 뭐 지금 정책 바뀐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뭐 이거밖에 안 돼요라고 하기에는 일단 다 까보고 나서 이렇게 해보자고.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됐기 때문에. 그럼 광고를 자주 틀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분들, 광고를 뭐 자주 틀고 안 틀고를 떠나서 얼마나 이게 애드벌룬 없어지고 나서 그 편차가 있는지 그걸 내가 보고 싶은 거라서, 광고를 자주 틀든 안 틀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형님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됐는지 그걸 봐야 돼서, 단가가 측정됐는지 그걸 봐야 돼서, 여러분들. 예. 그러게. 야, 해밍이 일로 와봐. 야, 그래. 저기, 그, 뭐야. 야, 문제 아들 남아가지고 나랑 단독 치킨 저기 먹으면서 좀 너희들 꼰대 소리 좀 들어야겠다. 야, 저기, 그, 뭐야. 아, 너 말고, 임마. 앉아봐. 여러분들. 그 뭐야, 개인 상담 한 명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담 받고 싶은 애들 밖에 다 있어.
싸가지 없기 휴대폰을. 아 여기 그 체육 대회 그.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또 그렇게 됐네. 아. 뭔데 말해봐. 아 그 체육 대회 이제 그 조금 이제 퀄리티 있게 만들어 보려고 최소한의 돈을 좀 해봤는데 이게 카메라만 일단 550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제 운영자님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200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총 사비가 한 8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런 건 해. 그런 거 해야지, 해봐야지. 아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이게 유의미하구나 뭐 이런 지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그 해. 그러니까 어 하고 나서 그 일단 네 돈으로 해. 네. 네 돈으로 하고 그 네. 이후에 나오는 거 그 뭐야 나한테 청구해. 아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돈 지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뭐 들고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방송 못 해. 그냥 그렇죠. 해보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라도 별풍선 더 잘 터지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컨텐츠 하는데 돈 다 들어가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 시청자들 잘 알아줘.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 진행시켜. 바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진행시키고 저기 그 뭐야 너 보니까 요즘 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만. 저요? 어 뭔가 그거더만. 방송 꼬라지 보니까는 쳐 울고 있는 거 그거 아, 보니까. 그거 보셨어요? 그 뭐야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민심이 그렇게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지 막 이런 느낌이더만. 그 약간 이제 관 이거 얼굴이 조금 도도해서 그런지 그냥 뭔가 저는 뭘 해도 쟤는 비키니를 해도 원래 원래 저렇게 입던 애고 뭔가 이, 저도 이제 노력을 한 건데 뭔가 그냥 너는 당연해. 너는 뭐 원래 돈 많아. 너는 나 없어도 돼. 이런 프레임이 이제 조금 상처가 좀 됐다. 이 정도지. 근데 하루 만에 이제 깨달아. 그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해줘도 돼? 좀 약간 상처될 수도 있는데? 말해도 돼? 네. 넌 누군가의 일픽이 아닌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어떻게 보면 그 뽑는 거는 1등 제일 잘한 사람을 뽑아주세요라고 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누군가의 일픽이 아닌 거지? 너가 누구들한 다른 사람들한테 꼴찌도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누군가의 1등이 되기에는 아, 너무 좀 어려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두세 명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난 너가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해. 아... 근데 너가 두세 명이 아닌 이제 1등만 뽑아라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경쟁력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진심으로. 넌 누군가의 2픽에서 3픽 정도 아니면 뭐 4픽에서 5픽 정도일 텐데 너가 1픽으로 가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긴 해.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너한테 뭐 그런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거 돈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그런 걸 해보면서 아 얘는 그래도 뭐 하나 컨텐츠 시키면 야무지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의견들이 바뀌는 거지. 아 그래서 누군가의 1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 누군가의 1픽이 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번에 투표가 그 MT 때 영향도 있었잖아요. 그치. 아, MT 때 잘하면?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네가 그거네 서운한 건 아 로아 따라서 똑같이 비키니 했는데 로아는 그렇게 잘 예쁘게 봐주고 왜 너 나는 이렇게 예쁘게 안 봐주나 이거일 거 아니야. 아, 맞잖아. 근데 그것보다 제가 이번에 조금 카메라를 조금 피했어요. 왜? 제가 또 실수 약간 이런 살짝의 그게 벽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번에 혹한기랑 체육대회 때는 이제 진짜 보여드리려고 그래. 헤딩이 원래대로 그래 원래 너 원래 강한 거 대로 그대로 해. 근데 뭔가 네가 좀 요즘 살이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살일수록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너 방송 개인 방송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 근데 내 방송은 막 4만 명도 보고 뭐 몇만 명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게 많이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싸가지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너가 내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막 이쁜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막 열정적인 모습 보이고 막 이렇게 한더라도 너 방송을 찾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막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 근데 그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고정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합방할 때마다 오늘은 캐리해야지 오늘은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 오늘은 그래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눈에 띄게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너가 합방 때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잖아. 그럼 사람들은 너를 점점 잊혀지면서 그냥 그저 그런 느낌으로 봐서 너한테 투표도 당연히 안 할 거고 그냥 너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너무 가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는데 딱 중간이 가장 좋은 건데 그거는 군대에서나 하는 얘기고 합방에서는 중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중간보단 상위권이 돼야지 그래도 좀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오늘 솔직히 말해서 웃길 게 뭐가 있었어? 오늘 단체 합방에서 맞잖아. 그쵸? 네 입장에서는 네. 뭐 드림 몇 번 치고 그냥 말 그거게 끝이잖아. 근데 오늘 어찌됐든 간에 가장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였어? 그냥 딱 봐도 그냥 고토였어. 저거 연기 한번 잘했다고.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 던져줬을 때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삐삐가 좀 약간 보면은 아까도 뭐 말 같지도 않은 드립 쳤는데 내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면서 넘어갔잖아. 근데 내가 네가 나한테 말 같지도 않은 드립 쳤는데 내가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면 너는 거기에 위축돼. 근데 삐삐는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너는 위축되면 안 돼. 그래 너도 근데 뭐 한번 드립 쳤는데 뭐 안 받아주면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너가 위축되고 이러면 빡세. 이게 약간 쳐맞으면서 배우는 것 같아 그런 거. 그래.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고 그런 거야. 안 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는 너가 정말로 좋아요. 이 열심히 하니까 멤버로서 나는 너가 이 월말 결산에서 좀 진짜 꼴찌 안 했으면 좋겠어서 너한테 이 월말 결산 전에 체육대 준비하라고 한 거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가 그냥 금액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 봐. 예, 알겠습니다. 너가 내 입장에선 너가 안 잘렸으면 좋겠어서 하라고 한 거야. 진짜로. 감동이다. 감동은 필요 없고. 근데 다음 문제 될 거야. 이제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말해. 약간 재미 추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와 그냥 지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좋을까요? 그게 무슨 지린다가 뭐 그러니까 아까 세블리 언니처럼 B급 감성이나 이렇게 약간 팀장님이랑 느낌 달랐잖아요. 이쪽에 둘 중에 하면 체육대회는 어떤 느낌이 더 좋을까요? 아 체육대회를 그러니까 퀄리티 있게 네. 아니면 이제 B급으로 나는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그냥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솔직히 말해서 대놓고 보이는 거? 그냥 오세블리 저거 그냥 몸으로 했는데 그냥 뭐 준비했어? 그냥 그 림보 그거랑 그 다음에 뭐 그 축구 하나 둘 준비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저거 윤중이 형 그 빌린 거 있지? 그 다 네. 빌리면 그 알아서 우리가 다 웃겨줄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준비해. 그거 얼마 안 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사실 계약서만 이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 잘 해봐. 네 감사합니다. 그 나도 임마. 네. 아 네. 다음 문제가 됐군. 자. 아니 상담 받고 싶은 사람 한 명씩 들어오라 그래. 상담 받고 싶은 의학이 들어와. 의학이 들어와. 뭔데 들어와. 네? 뭔데? 알았어, 앉아. 안녕하세요. 뭔데? 그 상담하는 거 같죠? 고민. 제가 겐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겐방이라고 이게 나오는 게 합방을 약간 열심히 커피 두 개 들고 와봐, 삐삐야, 말해. 합방을 약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저도 합방을 막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그러니까 합방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노방 좀 하는 게 매일매일 이제 합방하면서 맥키 오빠한테 합방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수업도 약간 조언도 듣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니 어떻게 보면 네. 막 합방을 잘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남자 한데 씨 옆에서 왜 이렇게 숨소리가 거치냐. 아 저 뛰어왔어요. 아 나 진짜 지금 모토랑 같이 있는 줄 알았네. 씨 뭔데. 나 뛰어왔어 갑자기. 아니 숨소리가 왜 이렇게 거칠어. 뛰어왔어.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게 있어야 돼. 뭐냐면 아까 전에도 네.
그 뭐 한번 해볼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질문해볼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좀 적극적이어야 돼. 근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질문 이런 거 하더라도 아 이거 질문 타임 이런 거 있으면은 이거 질문 한번 물어봐야지. 아 오빠가 계속 그 질문 준비해놓으세요. 준비해놓으세요. 아 이건 진짜 질문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그쵸. 그 머릿속에서 이걸 말해도 되나 안 되나 봤어. 이렇게 삐삐 갔다고? 대가리 존나 컸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돼서 약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없애려고 해야 너무 좀 약간 단체 합방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너무 겉도는 느낌이야. 너무 그러니까 너는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진심으로 아 이렇게 하고 그냥 겐방 가서 아 그냥 풍이나 빠야지 이런 느낌이야. 아, 딱 진짜 그렇게 보여줘. 근데 그렇게 계속 보여지다 보면 나중에 시청자들이 아, 쟤는 왜 왔냐라는 소리 듣고 막 이렇게 되면 물타기가 한도 끝도 없이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오늘도 네. 막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수랑 오세블리가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야지 너희 입장에서는 하나도 부담스러울 게 없는데 그냥 오늘 와가지고 그냥 아씨 짜증나네 이 새끼 또 쳐 불렀네 이런 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짜증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단체 합방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좀 약간 뭔가를 좀 보여줘가지고 아 진짜 나라는 BJ를 조금 알려야겠다 뭐 이런 느낌. 아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알릴 수 있는 그쵸. 맨날 이게 시청자들이 모니터 모였을 때 막 4만 명씩 보는 이유가 너희들 얼굴 보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난 이런 느낌이 들어.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은 병풍 1, 2, 3으로밖에 안 느껴진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중에 정말 에이스들 데리고 방송을 해야 될 때 넌 항상 거기에서 제외가 될 거야.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넌 겉돌다가 자연스럽게 넌 그냥 계속 이렇게 도태될 거야. 그냥 계속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좀 뭔가 아까 전에도 적극적이게 하려면 무창나도 내가 알아서 살려줘. 아까 전에 저기 누구야 삐삐가 무창나 한번 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뭐 시청자들이 싫어하지 않잖아. 네네. 근데 진짜 계속 뭔 소리 하는 거야가 계속 나오는 애들이 계속 그런 드립을 치면 짜증이 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뭐 연기 한번 해볼 사람 했을 때 그냥 네. 해가지고 뭐 연기가 솔직히 말해서 잘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 뭐라도 하면 뭐라도 하듯이 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네. 그러니까 질문 할 사람 이렇게 했을 때 그 전부터 아 씨발 오늘 가서 뭐 먹지? 아 그냥 오늘 끝나고 나서 그냥 샤 말아 먹을까? 아 뭐 먹지? 아 뭐 먹지? 막 이런 느낌이야. 네, 그냥 뭔가 그냥 아예 그런 게 없어. 그냥 처먹을 생각밖에 없어. 그냥 처먹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처먹고 네. 그냥 집 갬방 가가지고 아 배풍선 잘 빨아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방송 부셔져. 그쵸 그쵸. 근데 막 그렇게 갬방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나오고 뭔가 언제 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게 있긴 한데 이제 오빠 해주신 말씀대로 그래. 뭐라도 일단 해보고 내일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링거도 미리 맞아놓고 그래 미움 받을 네. 용기 아 근데 미움 살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제가 처먹을 용기 말고 네. 열심히 하려는 적극적으로 더 임해보도록 용기를 내봐. 네 아니, 적극적으로 해봐. 적극적으로 네. 내일 한번 볼게. 네 나서서 하겠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음 다음 쟤는 안 돼. 넌 뭔데? 예? 저 아니 상담 받을 사람 나무랑 있어요. 예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은 뭐 아무나 받을 예.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상담인데 말해봐. 저도 이제 제가 합방도 합방. CK를 어떻게 더 이길 수 있을까? 아닙니다. CK는 요즘에 오히려 대격변 롤 시작하면서 CK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말해. 네. 일단 그렇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CK 밸런스 상담. 아니 밸런스는 제가 알아서 해요. 저 CK의 신이에요. CK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해요. 뱀픽 상담하러 온 거 아니지? 아니에요. 말해 말해 말해. 잘해요. 알았어. 오히려 CK가 지금 없어져서 문제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방도 합방인데 또 겜방도 이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잠시만 기다려봐. 네.
잠깐만 이거 잠시만 이거 실화야? 왜요? 왜요? 아 잠깐만 내일 몸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네? 몸 상태가 아니, 나... 다들 그 어떡하지 이거? 허리 아작남, 허리 디스크 심함, 어깨 안 좋음, 빈혈 저혈압, 다리 수술한 지 마법 걸림. 일단 여튼 말해봐. 저는 몸은 괜찮고요. 몸은 괜찮은데 이제 겜방을 오히려 저는 겜방을 못해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니까 이제 겜방을 저는 원래 완전 게임만 하면서 하던 애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이제 낮에 딱 하고 저녁에 딱 키면은 낮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조금 와서 이걸 봤어요. 낮에는 컨텐츠라고 야방을 하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끄고서 집에 가서 저녁에 딱 키면은 그게 안 이어지잖아요. 생각보다.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가 어떻게 보면 좀 빡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게임 BJ로 봤을 때는 그냥 너가 하는 게 정석이긴 해. 그리고 심지어 또 열심히 해. CK도 하면서 그다음 보라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게임 BJ들 솔직히 막 보라 많이 안 하잖아. 맞잖아. 그쵸. 근데 게임 BJ로 보면은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그다음 심지어 또 여러 가지 해. 근데 너가 봤을 때 아 솔직히 너로 봤을 때 게임은 또 못 버려. 그쵸. 그래서 또 게임은 못 버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 왜 그럴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는 이제 합방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컨텐츠 하면 그래도 시청자 많이 봐주잖아. 네. 근데 또 겜방하면 또 시청자가 또 많이 안 보잖아. 그쵸. 너에 대한 그런 이미지 소모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너를 시청자들이 다 아니까 아 그냥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뭐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 있다 뭐 돼 있다 솔직히 말해서 프레임 많이 씌워져 있으면 더 들어가거든. 근데 이게 시청자들이 너에 대한 이미지 소모자가 너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너가 이렇게 뭐 얘기 뭐 갑자기 방송하다가 뭐 이렇게 이리 튈지도 모르고 저리 튈지도 모르고 뭐 그런 느낌도 없고 심지어 또 이렇게 말을 또 재미나게 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또 굳이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 근데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게임 BJ들의 특징이긴 해. 여자 그래. 게임 BJ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려운 게 처음에 봉사장님이 원래는 그 처음에 무엔터 의미가 다르게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뭐 뉴프로 가라 하면서 근데 또 게임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야지. 그냥 게임도 하고 CK도 하고 이러긴 했는데 이게 제 정체성도 저도 약간은 조금 가끔 시청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 BJ냐 게임 BJ냐 하면은 게임 BJ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확실하게 완전 겜비도 아니고 요즘에 그래서 이제 뭐에 더 중점을 두고 가는 게 맞는지도 아니 그냥 이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잡비가 좋은 거지 나 네. 내가 잡비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냥 뭐에 이건 난 이걸 하겠다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가 무엔터에 들어와서 네가 캠핑 방송을 해도 시청자들이 많이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많이 봐주는 거니까 그걸 이용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네가 개인 방송을 했을 때 아 좀 약간 이런 점들이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봐서 아 이때 시청자들이 많이 본다 뭐 이런 것도 데이터 한번 쌓아보고 아,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캐치해가지고 많이 근데 이게 거. 어떻게 보면 일주일 다 네 컨텐츠 못해. 그것도 맞아요. 내가 나도 일주일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맞잖아.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약간 이게 계속 야방도 하고 집에서도 키고 겜방도 챙겨야 되고 뭐 게임비로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약간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좀 얘는 CK 한다 게임 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아니에요 저 다른 것도 많이 해요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조금 좀 질 좋게만 가야 되는데 제가 약간 그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 이게 시청자들도 어려울 거고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데. 뭐 이렇게 딱 뾰족한 그런 해답이 나오진 않다 진짜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지금 말하는 게 겜방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라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솔직히
좀 약간 그 여자 시청자들의 그 겜방의 재미 찾는 거는 좀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재밌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건 네. 사람의 기준마다 다 다른 거니까. 네. 근데 난 물소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뭐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거는 솔직히 겜방 여자 게임 BJ들 봤을 때 재밌다 재미없다는 다들 기준이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소력을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너에 대한 뭐가 너가 뭐 안 예쁘다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봤을 때 입이 소모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시청자들이 그렇게 막 발길을 많이 안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럼 누구나 아는 맛이야. 뭐 뼈해장국 집이야. 누구나 아는 맛인데 굳이? 굳이? 내가 거기까지 그 10분이나 15분을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서 거기를 먹을까? 그런 느낌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거기를 운전해서 가야 되지? 우리 집 앞에 있으면 그냥 들려서 먹긴 하겠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느낌인 것 같아. 딱.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거지. 어딜 가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뼈해장국인 거지. 근데 우리 집 앞에 있으면 들릴게. 하지만 뭐 걸어서 10분 아니면 차 타서 15분이면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아. 딱 이게 정확한 거지 않아.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맛을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안에 인테리어를 바꿔야 된다거나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맞습니다.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 그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거를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냐 이건 또 아닌데 또 그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를 뭘 해야 될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긴 해. 진짜로.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살을 더 빼라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정리를 해주고 싶은 건 개인 방송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개인 방송의 재미. 살도 빼야 되긴 해. 아, 살은 문제가 아니야. 제가 빼야 되는데 요즘에 아니야, 스트레스를 살은, 또 먹는 걸로 그랬더니. 아, 살은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제가 단식원에서 몸무게를 재고 충격 먹어 가지고. 왜? 61kg가 나왔어. 맞아? 그래서 그날 소금을 아, 근데 그런 건 아니야. 살 문제. 아니, 살 뭐 살 문제라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네. 여튼 어찌됐든 간에 네가 생각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생각한 걸 실천할 때인데 이제는 맨날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천을 한번 해봐. 그게 실천을 해봐. 진짜로. 생각이 나는 대로 좀 더 그래. 일단 하나는 그래도 건진 건 있어요. 힐링 캠프 하는 거는 반응이 좋아서 그래 계속 그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 도전해봐야지. 그냥 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보다는 무조건 도전하는 게 나아. 뭔가 하나씩 하면서 하나씩 늘려가 보는 느낌으로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좋아하는 사람 많네. 하나씩 해봐야지. 네가 어느 거에 재능 있을지 모르잖아. 그쵸. 근데 하나씩 하려면 기간이 좀 더 필요해서 일단 20일 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살아남으려면 살아남기 전에 너도 뭐 하나 큰 거 해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째 됐든 간에 난 너희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좀 약간 위험한 것 같아 아 아니면 아, 좀 이렇게 같아 아,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짜가지고 아니 오빠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오케이를 했어 그럼 20일 전에 네 방송으로 켜 그거 얼마나 큰 거냐? 아니 난 진짜로 아 나를 이용을 해야 돼 아, 나도 방송 하루 컨텐츠 할 거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잘하면은 너도 이제 좋은 거밖에 없을 텐데 난 도대체 이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모든 팀원들 다. 그러니까 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까 전에 지수도 형 나 그거 해보고 싶어. 그 셰프. 근데 난 그거 재미없을 것 같아서 취소했어. 그럼 끝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야 너 그거 재미없는 거 그거 왜 가져와가지고 짜증나게 하냐. 더 이상 나는 거기에서 살을 붙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그거를 네가 해가지고 그 방송이 바로 틀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한번 거쳐야 되는 건데 그 거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욕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뭔가 단체 이런 거는 반짝 떠오른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서도 있긴 해. 그래서 아리까리한. 아니야. 그런 거는 네가 너희들이 그거를 잘 해봐야지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만약에 팀원이다. 내가 만약에 팀원인데 나보다 시청자가 많이 나오는 그 엄청 큰 메이저가 있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짜오면 내 방송으로 한번 켜준대.
나는 거기에다가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몰두해서 아 이렇게 한번 대박 내봐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 너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나는 그런 그게 있으면 내 모든 걸 여기다가 다 걸 것 같아. 진심으로. 근데 너희도 그러지 않은데 계속 뭐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진짜. 무슨 뜻인지. 그래. 그거랑 한번 약간 잘, 그런 것도 있잖아. 그 사람마다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으니까 봉사장님 입장에서 보는 이 시선이 있잖아. 그래서 혜민이한테는 너는 열정적이고 이런 준비를 잘하니까 체육대회 준비해봐 이랬듯이 나한테 뭔가 생각나는. 아 너도 큰 컨텐츠를 하려면은 뭐 체육대회도 어떻게 보면 너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봐가 해줘 마인드가 아니라 그 뿌질란트처럼 너 이런 거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거 말해달라고 한 거였어. 이거 그런 거 말고 아예 컨텐츠 짜도가 아니라 이런 거 어울릴 것 같아. 왜냐면 그 복싱은 제가 야 근데 나 진짜 너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난 정말로 구라 안 치고 저 하루짜리 대회 열어보고 싶은데 롤 대회 이거 열어보고 싶은데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네가 CK 그게 있으니까는 나 그거 하겠다. 안 그래? 여러분들? 진짜로? 네가 뭐 CK를 뭐 크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짜리 그냥 뭐 예를 들면 요즘에 햄스터 최강자를 가려라 햄스터 대회 열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하겠다. 그러니까 난 이런 거를 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도 어떻게 보면 다 생각을 할 건데 네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넌 그냥 이거에 그냥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니 햄스터 대회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신청하세요 하루짜리 대회 요즘 다 하고 있는데 롤 엄청 그거인데 하루짜리 대회인데 누가 안 하겠어. 그리고 심지어 또 대격변이라서 또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팀 게임을 해보면서 한번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네가 맨날 무지성으로 그냥 CK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좀 약간 밸런스 고민이신 분들 이번에 제가 한번 열어볼 테니까 밸런스 애매한 사람들 다 신청해보세요. 밸런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CK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밸런스 한번 제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신청 안 해? 너무 아쉽다. 진짜. 이해했습니다. 그랬어. 다음.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너의 고민은 뭔데? 제가 그 제 고민은 진짜 찐 고민 찐찐 고민이어가지고 이게 제가 사실 눈치를 초반 엄청 많이 봐요. 정말 바들바들 떨 정도로 많이 보는데 또 그 이제 또 방송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떨리다. 말해봐 뭔데? 아유 그래가지고 떨려가지고 이제 이게 막 진짜 너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냥? 아우 이게 갑자기 갑자기 이거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요즘. 네. 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저를 이렇게 봉사장님께서 뽑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이제 뽑아 주셔가지고 진짜 잘하고 싶은데 낯가리는 자아와 그리고 막 열심히 하고 듣는 게 이렇게 겹쳐가지고 크로스 약간 돼서 진짜 약간 넌 이건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네. 그런 건가? 네. 좀 약간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건가? 그건 아닌가? 그거는 아닌 그 정도는 아니야?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래? 엄청 떨리고 뭐가 떨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떨려? 실수할까 봐 떨려요 너무.
뭐 방송을 창낼까봐? 그럴까봐도 그렇고 실수할까봐도 그렇고. 나한테 실수할까봐? 네. 나한테 실수할 게 뭐가 있어? 제가 약간 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말해. 봉두사 맞을까봐 약간 좀 떨리고. 네. 아 일단 말해줄게. 너한테 무두사 날릴 일은 없어. 왜냐면 너에 대해 기대감이나 이런 게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너가 뭘 하는데? 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무두사를 날리는데 내가? 아 그리고 여기는 스타 대학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나대고 이런 걸 더 좋아하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내가. 그래. 아 근데 뭘 계속 뭐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눈치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아니 눈치 보이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뭐 오세블리나 이 정도 돼야 눈치가 보이겠지. 왜냐면 내가 너무 아 근데 넌 뭐 아무것도 안 하냐?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눈치가 보이겠지. 근데 너는 내가 너한테 뭐 컨텐츠 짜오라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너한테 뭐 멘트 달리라 하는 것도 없는데 뭘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네. 너가 지금 너무 쫄아 있다라고 느끼는데 네. 쫄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서 패들이 아닌 이상은 뭐든지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가 쫄 게 있는지 난 좀 약간 좀 그렇긴 해. 왜 이렇게 겁먹어 있는지.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이씨 뭔 맛있는 사람이야. 맛있는 거 멋있는이라 했어. 그 이렇게 좀 대단한. 그러니까 멋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뭘 대단해. 뭐가 대단한데. 아니, 대단한 사람은 많잖아요. 아, 뭐가 대단한데. 너... 아니 방송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이쁘고 좀. 마이그마. 진심으로 좀 건방진 말일 수 있는데 네. 건방진 말이야. 네. 나는 내 너희들 그냥 다 똑같이 봐. 그러니까 너를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너를 좀 더 챙겨주고 이런 건 당연히 다르겠지 당연히. 네. 근데 너희들의 방송 그 능력을 난 솔직히 말해서 난 다 똑같이 봐.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뭐 대단하고 이런 게 나한테는 없어. 그냥 다 똑같은 그냥 그거야. 그냥 도토리 새끼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막 CK 막 롤로 치면 막 다 햄스터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보라한테 보라 BJ로서 너희들은 햄스터도 아니야. 그냥 도토리야 그냥. 그래서 너희들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감이 없어. 근데 큰 기대감이 없어서 너희들을 포기하냐 그런 게 아니라. 도토리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이 올라갈 게 엄청 무궁무진해서 난 이거를 열어주는 사람이지. 너희들은 도토리니까 안 돼. 이렇게 그 뭐야 확실하게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야. 어?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려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지. 네. 너희들을 그냥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 네. 그래서 쫄 필요가 없다고. 나는 너랑 그 다음에 뭐 저기 오세블리는 좀 오마인 것 같고. 뭐 다른 그냥 너희 팀원들 있지. 네. 또한 다 똑같다 생각해. 너랑 답부랑 다 똑같다고 생각해. 네. 방송 능력이. 그러니까 답부가 오래됐다고 해서 얘가 방송 능력이 좋냐? 내 입장에서는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쫄 필요가 아예 없다. 진짜로. 아니, 또 겐방 보니까 겐방도 잘하고 그러더만. 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네. 너무 쫄고 이러면 꼴보기 싫어. 아, 네, 죄송해요. 이제 그만 쫄아. 알겠지?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말고 겐방 하듯이 해. 네. 삐삐 봐봐. 항상 와가지고 깝치고 가잖아. 네. 깝치고 간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어? 아니 없어. 아무도 없어. 개깝치네. 그냥 네. 이렇게 웃고 그냥 그런 느낌이지. 네. 너도 그냥 깝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 좀 네 맞아요. 그래. 너도 그런 이미지고 그 다음에 너도 그런 스타일이고 너가 그런 끼가 있는데 그런 걸 왜 안 하고 계속 쫄아 있어가지고 왜 네. 네 살을 네가 깎아 먹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혹시 제가 이거를 약간 빌드업 삼아서 사실 그 하나가 더 고민이 있었거든요. 뭔데? 사실 성형을 고민. 성형? 네, 성형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성형? 네. 왜? 이게 사실 원래 모니터 들어오기 전에 그 예약을 이미 해놨는데. 아 그래? 네. 오. 근데 이게 성형을 해도 방송에 이제 비포 애프터 그냥 싹 다 이렇게 그냥 방송 성형 한 채로 방송 그냥 선글라스 끼고 할 생각으로 왜 뭐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요? 눈? 눈 네. 어떻게? 아
그냥 안구마수 때문에 원래는 안과에서 수술하려 했는데 저거 좀 이뻐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성형을 이게 안구마수는 내가 알기로는 그 뭐야 미용의 목적도 있지만 진짜 눈이 좀 약간 안 좋아서 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눈이 그게 성형인가? 그게 성형 아니지? 근데 전 이뻐지고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안과에 다 해도 되는데 이뻐지고 싶어서 성형외과에 가서 아 근데 네, 하, 네 그거는 뭐 해도 상관이 없거든? 네 근데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네. 내가 말하는 건 네 이뻐지고 싶어서 이런 거는 내가 뭐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무슨 씨 무슨 내가 아, 어쩌라고 아, 맞네, 아, 한 번도 아, 잘생겨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뻐지고 싶어서 뭐 의사한테 상담을 하세요 그거 내가 뭐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죄송해요. 어? 아 죄송해요 아니 뭐 별로 안 궁금해 네가 이뻐지든 안 못생겨지든 이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성형외과 실장도 아니고 무슨 어? 아 죄송해요 진짜 무슨 성형외과 상담을 보러 왔어 얘는 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그래 병원에 내가 그래서 내 맞네 병원에 가라니까 내가 아. 처음에 말했잖아 병원 가라고 네. 그래 어 병원에 가라니까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래 아 그리고 네. 너 내가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줄게 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아 당연히 알지 난 모든 방법 다 알아 너가 좀 깝치고 막 이런 모습 보고 뽑았지 너가 이렇게 쫄아라고 뽑지 않았어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안 쫄아도 돼 알겠어? 좀 약간 너무 좀 약간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군대나 군대 발언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자제는 너무 좋지만 다른 거에서는 그냥 다 깝쳐도 돼 알겠지? 응. 어 꺼져 이제 다음 들어와. 야 엑스포야 네? 넌 고민이 뭔데? 저 말문이 트이고 싶습니다 아니 너 근데 겜방 보면 겜방 잘하던데? 아 제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으면은 약간 말문이 막혀요 왜? 어, 뭔가 제가 약간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방송에서 근데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 말하는 거 처음 봐 아 맞아요 난 여, 우리 집에서 말하는 거 처음 본다니까? 이게 좀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성격이라 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 하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좀 사람이랑 좀 친해지면은 좀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렇죠. 어. 근데 이게 합방을 좀 너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의학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합방을 좀 많이 어려워하네. 왜 어려워해? 뭐가 어려운 건지 내한테 말해줄 수 있어? 합방이 어려운 이유? 어 제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수가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말을 치고 들어가는 게 그 타이밍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치고 들어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치고 들어가야 되나? 아닌가? 그런가? 치고 들어가야 되나? 그냥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네. 우리 무엔터 합방을 하고 있잖아. 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멘트 칠 기회가 많이 없어.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방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랑 얘기에 집중하다 보면 아! 이 얘기 꺼내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 어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너한테 집중을 시키고 나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너 혼자 그냥 씨부리면은 그냥 당연히 묻힐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뱉어. 그 질러. 질르고 나서 내가 딱 들었어. 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재밌으면. 근데 질렀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럼 씹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뱉고 나서 무조건 뱉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멘트 쳐주고 뭐 그런 게 있지.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뭐 아예 너에게 너한테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니까.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런 때합방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수 있어.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한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봐봐. 두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막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장착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마인드요? 아,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디오 비우는 시간이 다 합쳐서 1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네 명 이상이면 방송 자체의 오디오가 1초라도 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봐.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얘기라도 계속 나오게 돼. 그러면 그 쓸데없는 얘기들이 계속 살이 붙여져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살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지금 시청자 지금 3만 7천 분 넘게 보시고 계시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 방송을 보면서 뭘 얻을 거 있으려고 보는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뭐 지식을 얻겠다 아니면은 뭐 이런 정보를 얻겠다 이게 아니야. 그쵸 그쵸. 그냥 쓰잘데기 없는 말 들으려고 오는 거야.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 그래? 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쓰잘데기 없는 말 들으려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뭐 답부가 뭐 뭐를 처먹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어찌됐든 재미의 기준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가 재밌든 재미없든 라디오가 순수 계속 이게 사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나쁜 라디오든 그 다음 좋은 라디오든 그건 판단은 시청자들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던지고 봐야지. 너처럼 그냥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뭐 하는 새끼지?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너가 너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진짜로 나는 겜방보다 합방이 더 쉽다라는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겜방은 왜 내가 어렵냐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겜방도 1초라도 오디오를 비는 걸 싫어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루즈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내가 혼자서 메꿔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메꿔야 되잖아. 네 맞아.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같이 메꿀 수 있는 건데 왜 네 혼자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 맞아요. 제가 그래. 겜방을 너무 오래 했어가지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합방이 더 편해.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겜방하듯이 그냥 툭툭 하나씩 던져봐. 툭툭 하나씩 던져가지고 그 멘트를 잘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오메킴이랑 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툭툭 던지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고토랑 같이 해가지고 둘 다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건데 여튼간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툭툭 던져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하나씩.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꺼져.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야 들어오세요. 하, 다 문제야구만. 다 문제야. 안녕하세요. 너의 고민은 뭔데? 너 의사도 아니고 뭔데? 네? 너의 고민은 뭔데? 저는 제가 약간 뭐 다 아시겠지만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네. 이거 요즘에 내 방송 보면서 배우는 유튜버들 많더만. 아니 네. 버튜버들 많더만. 네. 이거의 역할론이라는 게 있어. 네. 이거에 대해서 BJ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태생 자체가 이렇게 생겨서 난 웃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네.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말로 웃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네. 그래서 나는 나도 옛날에 나도 뭐 누구처럼 드립을 잘 치고 싶다. 그다음에 뭐 하고 싶다 해서 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 드립 치려는. 근데 안 될 부분들은 안 돼.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좀 약간 능력이 있을까? 재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난 진행 쪽인 부분에서 좀 재능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재능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그 능력치를 굉장히 좀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겠다. 이런 것처럼 자기에 맞는 역할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역할을 깨고 네가 재밌는 사람이 돼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넌 이런 말하기 그런데 사람 자체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재밌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것 또한 당연히 노력으로 될 수는 있겠지. 네. 근데 그게 좀 많이 빡세.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너가 노잼도 아니야.
그러니까 노잼 어 노잼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재밌지도 않아. 네. 말 그대로 델리만주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아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정말 좋은 향기 나는 꽃이야. 네. 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사람이 싫냐? 그것도 안 아니야. 그리고 그래요? 너가 꼴배기가 싫냐? 그것도 안 아니야. 진짜요? 사람마다 다 역할이 있는 건데 네. 그 역할을 거스르면 그때 꼴보기 싫어지는 거야.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도전을 보면 네. 다 보면은 다 재밌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각자 안에 또 캐릭터들이 다 있잖아.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짜 사기꾼 캐릭터로 뭐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명수 씨는 뭐 호통 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각자의 캐릭터에 대해서 몰두해서 그렇게 웃기는 거지 그 캐릭터를 부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아 난 이렇게 되고 싶다 하진 않잖아.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정준하 씨를 예를 들면 정준하 씨가 유재석 씨처럼 아 나 진행을 너무 잘해보고 싶어 아~ 진행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각자의 그 다 이게 역할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너 사람 자체가 재밌다라고 싶어져가지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 아 이건 진짜야. 그러면은 저는 약간 무엔터라는 보라쿠르 안에서 어떤 캐릭터? 어떤 포지션을 가야면 좋을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로 이거는 좀 약간 대가리 커질까봐 좀 얘기 안 한 건데 네. 너희들 입장에서 좀 약간 이미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네. 난 가장 떼아빵에서 가장 제일 잘하는 애가 삐삐라고 생각해. 어 맞아요. 그러니까 왜 삐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적재적소에 네. 강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잘 치고 나와. 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소스를 네.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개구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하나씩 쳐주니까 이게 방송도 재밌는 거고 뭐 그런 느낌인데 너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거든. 근데 두유노 사건 이후부터 굉장히 좀 약간 주눅이 많이 들어서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너가 굉장히 좀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마음에 좀 약간 생각도 많고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근데 그게 네. 너무 가하면 꼴보기 싫지만 난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때아빵 때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은데 여기에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어제 이제 합동 방송을 보면 아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은 아 한두 번이면 되는데 너무 그걸 입에 달고 살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 너무 좀 약간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아 그런 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지. 어,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해봤자 뭐해. 달라질 게 없는데 넌 어차피 입을 거고 넌 어차피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건데 이거를 계속 부끄럽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 건데 달라질 게 없잖아. 근데 진짜 부끄러워서 그럼 부끄러우면 부끄럽다고 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 그리고 아닌 척 철판 깔고 이렇게 철판 하면 까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표정에선 나오지만 네. 그냥 이제 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보여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예뻐지고 예뻐 아. 보이고 뭐 그러는 거지. 네. 계속 너가 아 이거는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굳이 그 저 방송을 받아야 되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이 또 징징거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는 여기에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은 알겠지만 그 더 잘하고 싶은 거는 네가 뭐 여기에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맥힘 형처럼 드립을 날리면서 이렇게 한다던가 네. 뭐 그럴 순 없어. 네. 근데 너는 삐삐처럼은 무조건 될 수 있어. 진짜요? 당연하지. 너가 삐삐보다 덜한 게 뭐야. 그래서 여튼간에 그런 삐삐처럼 그렇게만 해주더라도 무엔터 방송했을 때 아 우리 러아는 아 무조건 찾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진짜 저기 뭐야 지금 다른 방송에 뭐 예를 들면 최간에나 순위그룹에 우리 멤버들 다섯 명을 데리고 나가야 돼. 네. 그 거기 안에 다섯 명이 누가 낄 것 같아? 일단 당연히 세블리 언니, 점니, 삐삐, 뭐 개구리 언니나 그런 분들? 맞아. 근데 그런 식으로 네. 그 5인 안에 들어가기 위하면 네. 그 서포팅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네. 그 서포팅 역할만 잘하더라도 그 5인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 난 무엔터에 진짜 잘해서 뭐 캐리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 난 무엔터 합방을 할 때마다 난 정말 그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계속
보여줘야지. 아, 얘 없으면 안 된다, 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보여줘야지. 솔직히 말해도 돼? 네. 너희들 입장에 좀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방송에 아 점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채팅이 좀 올라왔는데 네. 만약에 너가 없어진다고 하도 아 러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채팅이 안 올라올 거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점니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점니가 있든 없든 방송의 재미가 극대화가 되고 아니면 재미가 없어지고 이건 일도 없어. 네. 하지만 아 있으면 좋겠다. 가 맞지? 얘 없어도 무엔터는 뭐 잘 된다. 뭐 이런 이게 진짜 현실이야. 솔직히 말해서 점니가 여기서 없어지더라도 방송의 재미에 대해서 더 재밌고 이 큰 차이가 없어. 하지만 더 있으면 더 좋겠지. 근데 너는 없어도 몰라.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어져도 얘 안 왔어라고 물어보지 않아. 왜냐? 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서포팅 역할만 잘하더라도 아 얘는 있으면 좋을 것 같네, 시너지 효과 괜찮네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냐고? 네. 박삐삐가 난 정석인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삐삐언니 재밌잖아요, 솔직히. 뭐가 재밌는데? 난 재밌던데. 아니 막 뭔가 이렇게 딱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막 다 재밌던데. 그런 게 재미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삐삐가 네. 막 이렇게 말이 재밌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니까 얘가 난 딱 그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어떤 역할을 줬을 때 그걸 잘 살려. 아 네. 그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특파원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뭐 이상한 표정 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게 나는 잘 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너도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좀 약간 자제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맞아요. 넌 너무 좀 약간 있어요. 부자연스러워.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그러니까 그 처음에도 그렇지만 나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도 약간 로아는 약간 억탱 같은 부분이 있어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성격은 저는 원래 좀 차분하고 말이 원래 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한테만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편안해진 상황에서는 약간 좀 그런 게 막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억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억텐을 하다 보면 그 부자연스러움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 부자연스러니까 안 하는 거 그게 왜 아닌가? 그러냐면 톤도 어색하고 네. 그 다음에 톤이 어색해서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난 방송에서 1부터 100까지 다 억텐이야. 네. 나는. 그래 보여. 근데 나는 네. 이게 시청자들이 네. 억텐인지 몰라. 왜냐면 내 비방 맞아요. 성격을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는 1부터 100까지, 난 방송 키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억텐이야. 네. 왜냐? 나는 방송 끝내면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시청자들 나 억텐인지 몰라. 왜냐? 난 톤이 어색하지 않거든. 근데 너는 뭔가, 아, 나 억텐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럼 한 두 톤만 내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두 톤을 내린다기 보다는 뭔가 좀 약간, 그래도 넌 긍정적인 게, 컨텐츠 할 때마다 아 이 컨텐츠에 몰두하고 있구나라는 건 느껴져서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 네 그런 거는 항상 노력하는데. 정말로. 그래서 네. 너가 오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아, 두 톤 한번 낮춰서 한번 오늘 이 새끼가 얘기했을 때 질문했을 때 한번 얘기해봐야지 해가지고 다시 보기를 봐봐. 네가. 아, 네 맞아요. 아 좀 어색하네. 아 그러면 다음에는 한 키 한번 내려봐야겠다 이러면서 너가 어색한지 안 한지 한번 채팅창 반응과 그 다음에 네가 한번 봤을 때 그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찾아가보는 거야. 네. 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시청자들한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지를 옛날부터 좀 연구를 해가지고 알거든.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완전 저 텐션으로 너의 이렇게 뭔가 모든 걸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렇게 저 텐션으로 하잖아. 네. 그럼 시청자들이 싫어해.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에 맞는 톤을 찾아야 돼. 정말로 너에 대한 톤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찾는 건 어렵지 않아. 너는 엄청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좋은 위치 출발선에서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긴 해. 왜냐하면 뭐 재앙이라든지 네. 이런 애들은 막 쫄아가지고 말도 못 꺼내는데 네. 그래도 넌 어찌됐든 간에 밝은 분위기에서 이제 톤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좋은 출발점에 있으니까 넌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야. 그래요? 저 톤 좀 텐션 낮아요? 아니 너무 높아? 아니 너무 높을 그랬어요? 때 꼴배기가 싫어.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니 어제 이제 네. 그 합방하는데 아 부끄러운데 아, 아니 그거는 이건 진짜 아, 부끄러워서 근데... 그게 나 그건 찐텐이에요. 척척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싫다고. 아 안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지금 딱 얘기하는 게 딱 지금 너무 좋은데. 네. 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 성격이 뭐야? 저요? 뭐요? MBTI가 뭐야? ENTP.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네. 여튼 네. 그러니까 너무 세상 자체 방송할 때 네. 진짜 초현실적으로 한번 봐봐 봐.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네. 너가 어제 옷 어차피 입을 결심을 했지. 네. 근데 입을 결심을 했는데 이게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아 계속 부끄러워 하면 한두 번만 하고 그게 부끄러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옷을 안 입는 게 아니잖아. 그쵸? 어쨌든 결심을 했잖아. 응. 그러면은 그 결심을 했으면 그 거기에 맞게끔 프로답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난 그런 결심을 아. 했으니까 프로답게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오늘 타인의 삶 컨텐츠를 할 건데 내가 남순이 형을 따라하는 그런 타인의 삶이야. 예를 네. 들면. 근데 남순이 형을 따라하는데 시청자들이 별로 당연히 안 비슷하지. 내가 남순이 형 어떻게 따라해? 그쵸, 그쵸. 솔직히 말해서 남순이 형 그 따라하려면 아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버버거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1부터 100까지 다 따라해. 네. 막 안 따라 못 따라해 그런 거는. 네. 근데 일단 여튼 중요한 건 난 그 역할을 하려고 오늘 준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톤부터 중요해. 근데 너는 그 톤이 징징거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들이 징징거린다고 생각 안 할 텐데 너가 얘기하는 건 톤이 높다 보니까 좀 징징거리게 들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하지 마. 네. 네. 어차피 할 거면은 프로답게 해라 그냥. 그래. 몰입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라. 약간 프로답게 해야지. 그래. 프로답게. 어. 그래. 코막은 그 여... 아, 누구요? 말. 코막힌 징징 여자 소리가 난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거든? 네. 그게 나오는 순간 난 채널 돌려. 왜? 아, 그런 거 하지 마. 저 근데 코맹맹이 소리는 아니에요. 아 그니까 싫다고 에, 그런 에, 느낌에. 네 알겠어요. 어, 어. 알겠습니다. 여튼 어. 맞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치킨 먹고 싶나요? 아니면 저까지 되나요? 아 들어와. 진짜요? 이거 패끈 나무라 했을 때 원래 그거 아시죠? 팩... 알았어 그만 얘기해. 예, 좀 아, 제발. 예, 예, 예. 아, 어. 국단 말해봐 뭔데? 잘하고 있나요 저? 아 잘하고 있지. 아 진짜요? 어. 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한테? 아 그냥 이게 모르니까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시니까 어떤지 딱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먹고 뭐 여기서 선생님이 교생선생님 같은 느낌으로다가 어... 낫배드 정도가 아니라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면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아프리카 넘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너가 단체 합방 이런 걸 처음 할 텐데 네. 뭔가 부자연스럽지가 않아. 엄청 잘 스며들었어. 어, 저는 생각보다 거기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니야 진짜 그래서. 잘 스며들어서 어. 어, 얘는 원래 있던 무에터 멤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스며들어 있어. 어. 그래서 거기에서 너가 조금만 더 욕심내도 난 네. 괜찮을 것 같아. 어 정말요? 어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너가 네. 어 이벤트 치고 싶은데 막 안 치고 싶 뭐 안 칠 때 있잖아. 네네. 그런 것들을 그냥 가감하게 한번 쳐보는 거야. 텐션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 아 컨텐츠에 몰두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네네. 해봐야 돼. 너가 아프리카 처음 왔을 때 네. 이게 나한테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즐거움을 주고 싶다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너가 좀 더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너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잘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네. 백희미 형 다음으로 유동들이 많이 찾아가는 방송으로 될 것 같아. 네네네. 왜냐면 너가 워낙 소통도 잘하고 네네. 그 거기에서 이제 딱 보여지는 면 중에 하나가 네. 그 우리 다 무엔터 사람들 저기 대상 시상식 갔는데 너 혼자 방송 켰잖아. 근데 네네. 시청자 엄청 많이 봤잖아. 아 그때 네 몰려가지고. 그 이유는 아 여기서 리액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너 방송에서 많이 본 거거든. 근데 그런 게 네. 이게 단순 시청자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유동들은 네. 솔직히 말해서 재미없으면 안 간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그 많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방송 켰는데 너 방송에서 막 6천 명, 7천 명 넘는 이유가 네. 매력이 느껴져서 너 방송에 이제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 리모컨을 돌렸을 때 똑같은 화면이 다 보여지는데 너 방에서 6천명 7천명 갔다는 거는 네. 그만큼 너가 개인 방송이나 소통을 잘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하면서 나는 너가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 고정 시청자 그래도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1000명에서 2000명 계속 유지될 것 같아. 너만 잘한다면. 네, 그렇죠. 근데 너 입장에서는 1000명, 2000명이 작아 보일 수가 있어. 아,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 그래? 네, 한국 왜냐면 다르니까. 거기는 좀 미국 뻥튀기가 있고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한국에서 이 정도면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1000명에서 2000명이 아프리카에서 겐방에서 1000명에서 2000명 너 세 보면 알겠지만 없어. 네, 맞아요. 진짜 큰 것 같아요. 이만희밖에 없지 않나? 거의 그리고 뭐 이게 역캠들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난 이만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어, 거의 없어. 진심으로 거의 없어서. 네네. 어, 어떻게 보면은 네가 1000명에서 2000명 계속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그거겠어. 그렇죠. 그리고 넌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게 네. 난 그게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가 겐방이고 이걸 다 떠나서 네. 오늘도 봤지만 이 무엔터 콘텐츠 할 때 이질감이 1도 없어. 아. 엑스포는 좀 이질감이 있거든. 아, 어. 그냥 아, 쟤 그냥 트위치 와가지고 아직 적응 못하네.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 네네. 너는 원래 아프리카에 있던 애 같아. 아, 네네.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맞아요. 이질감이 없어서 그게 가장 장점이 아닌가. 그 말 저희 엄마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아. 그래서 어, 저 여수는 여수란다. 저기 저 엑스포는 네. 어, 안 돼. 그래도 잘할걸요? 안 돼, 안 돼. 쟤는 안 돼. 아, 그런 건가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옆에서 한번 이렇게 안 돼, 안 돼. 쟤는 뭐 계속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쫄아있는, 뭐 쫄아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난 도대체 난 이게 합방하면서 왜 쪼는지 모르겠네. 저 아까 말금이도 밖에서 지금 계속 쫄아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말금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쫄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네네. 시청자 보는 눈이랑 내 눈이 솔직히 말해서 일치로 난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근데 말은 안 할 뿐 시청자들은 왜냐? 굳이 상처 받을까봐도 아니야. 내가 왜 굳이 저 방 들어가가지고 너는 이게 과하고 이게 안 좋고 그것도 맞죠. 이걸 왜 얘기하지? 맞죠. 굳이야 관심 없어. 왜냐면 내 방송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그거지. 내 옆에 계속 있으려면 내 방송을 계속 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난 과감하게 쳐내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좀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하면 좋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왔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만약에 하면은 넌 잘하고 있어. 너 근데 이제 겐방도 좀 더 잘하니까 네. 별풍선 빨 용기 어. 그렇게 하면 되지. 별풍선 빨 용기요? 아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그거랑 이제 체력 관리하는 건데 근데 웃긴 게 얼마 전에 체력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늘고 있어요. 체력이. 그래? 체력은 원래 늘더라고요. 방송하면서 계속 늘어. 어 그니까요. 그래서 CK 먹어서 그런가? 늘더라고요. CK가 야무지잖아. 11만개 빨았지. 맞아요. 꺼져. 알겠습니다. 그때 맛있었어요. 삭삭김치. 11만개야. 삭삭김치. 여우티 그거 얼마 됐냐? 기다려봐. 뭔데 넌? 예? 아니 왜 집에 안 갔어? 너 아프다면서? 상담 받고 싶어. 아 그래? 그래도 팀원한테 뭔데 너가 왜? 아니 왜 집에 안 갔어? 어 말해봐 뭔데. 뭐냐고. 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 넌 지금 잘하던데? 아 그래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잘하던데? 아 진짜요? 응. 아 근데 뭔가 네. 그건 있어. 형 잘하는데? 예, 뭐, 방금 예, 말씀하시려던 게 아니 아니야. 내가 옷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 아. 없어. 어. 아, 뭔가 프로페셔널해서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너가 뭐 억텐처럼 보이지도 않아. 어, 진짜 재밌어요, 저는. 어,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억텐도 없어. 그리고 재미없으면 그냥 뒤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아, 맞다, 그건 있다. 워딩 자체를 세게 하는 거를 좀 더 아, 조금 더 낮춰봐. 누굴까요? 아까 전에도 뭐 워딩 하나 센 거 있었는데. 어, 뭐가 있었죠? 아, 나 그때 뭐 있었는데. 아씨 뭐 너 얘기할 때 뭐 네. 워딩 하나 세서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 뭐였더라? 아 뭐였지?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그 너가 네.
아, 뭐 있는데. 아, 그 동양인? 동양인이 뭐야? 형이 아까 왜 이렇게 너 놀았냐 그래서.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동양인인데 그게 왜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아, 뭐였더라? 아 씨, 뭐였지? 뭐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대한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조금 약간 시청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워딩이 좀 셌을 수가 있었어. 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 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 내가 그거 생각하고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보기 보고 한번 얘기해 줄게. 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굳이 아풍 아 그것도 아니야. 아, 굳이 그 적만들 발언을 하지 마. 워딩을 조금 더 순화해서. 어어어 어. 어, 어. 그러니까 그냥 아프리카 트위치 플랫폼 자체 얘기를 하지 마. 예. 네. 어, 아, 했나?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비교될 만한 그런 것도 하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어어 어. 아, 진짜로. 그냥 아예 그냥 하지 말고. 그리고 너도 똑같이 좀 네. 이질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아, 다행이다. 저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어, 그러니까. 즐거워요. 어, 그래서 나는 뭔가 너에게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1도 없었는데 뭔가 기대돼. 왜냐면 이번에 영상 좀 잘하고 이러면 아, 역시 장지수는 그래도 뭘 하나 맡기면 잘하네. 난 너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더 잘되고 안되고가 좀 극단적이게 말하면 이번 20일날에 좀 약간 결정된다고 생각해. 부담 가지라고 하는 얘기야. 예, 네, 알아요, 알아요. 왜냐면 네 전공이잖아. 그죠. 근데 네 전공을 이렇게 좀 잘 살리는 거 보여주고 이러면 네. 어, 사람들이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간다고.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되게 오랜만에 그 대학교 과제 느낌이었어. 10일 안에 만드는. 그리고 그리고 너가 아까 전에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 셰프 그거 있지. 네. 그런 거를 부담 없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 오세블이랑 너밖에 없어. 아, 그래요? 아니 얘기해줘가지고 만약에 넌 그냥 한번 던져본 거잖아. 재밌을 네, 것 같다고. 네, 근데 네. 내가 컷했잖아. 네. 끝이야. 네. 어, 그런 것처럼 너가 계속 한 번씩 던져줘봐. 아... 그래서 만약에 던져줘가지고 내가 오케이 해. 그럼 네. 네 방송으로 키는 거야. 어, 그런 거기 때문에 너가 네. 그런 거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 네, 네. 그리고 내가 겜방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터치 안 하는 지금은 터치 안 하는 이유. 네. 남자 겜방 키우기가 좀 빡세서 아, 그런 점들은 네. 나중에 내가 좀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 네네네. 이거 알려주면 너가 너무 과부하가 와서. 아, 네. 지금은 좀 일단 좀 자리를 잡고 문화 조금 배우면서. 맞아. 네. 어, 그럼 약간 제 요즘 느낌이 이래요. 그 옛날에 생방을 아 빨리 그 유튜브 녹화본 딸 거 해야겠다 아~ 하고 이제 막 딸 거 키고 아 막 이렇게 하고 아~ 끄는 느낌이면 지금은 약간 일어나면 아 씨발 씻고 빨리 방송하고 싶다. 약간 이런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 재밌어요 되게. 아, 너 겜방 보니까 잘하더만. 그래서 아, 뭔가 겜방 할 때도 뭔가 소통할 때 더 좋고. 아 그리고 너 캠 DSLR 쓰지? 아 캠 그거 11일날 세팅해요. 아 그래? 네. 바꿔. 왜냐면 네, 네. 너무 좀 약간 이런 말 해도 누르지. 아니 누르는 것보다 유튜브 화면 같아. 아 그래? 아 맞아. 어, 유튜브 화면 같아. 네. 그냥 그래서. 나처럼 그냥 이렇게 쨍한 걸로 바꿔. 네 12일날 어. 그 세현이 캠 세팅해 주신 분이 해주시기로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네, 네. 어, 쨍한 걸로 바꿔. 넌 그, 잘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잘해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좀 더 나댈 필요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너가 내가 합방 때 좀 멘트 같은 걸 좀 가하다고 해서 이제 좀 줄이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거든. 맞아요. 근데 너는 더 쳐도 돼.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수위를 낮추라는 거지. 멘트를 낮추라는 건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너는 어느 정도 네. 티키타카가 되기 때문에 너는 계속 이렇게 좀 쳐줘야 돼. 맥키명 보면은 그냥 계속 치잖아. 네네네. 그런 것처럼 너도 쳐줘야 돼. 그래야지 무엔터 방송이 좀 더 아 재밌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도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막 돈 많이 들면서 솔직히 이렇게 하는 방송 난 몇 없다고 생각을 해. 맞죠 맞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야. 그럼 뭐 배포상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돈 써가면서 시청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즐거움 주려고 이렇게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느껴야 돼.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뭐 내일도 우리가 뭐 씨 진짜 혹한기 받고 싶어서 가냐? 어떻게 보면 그냥 시청자들 즐거움 그냥 재밌게, 들려고 가는 재밌게 거잖아. 하는 거죠, 네.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이 무엔터가 시청자들한테 좀 더 재밌으려면 너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 왜 괜히 팀장으로 뒀는지에 대해서 네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알았습니다. 꺼져. 아 치킨 온다고 먹고 가려고. 어 치킨 줘. 어. 야 치킨 왔어? 야, 치킨 아까부터 와 있었어. 치킨 줘. 치킨 먹어야 돼. 야 치킨 좀 넣어줘. 야 치킨 먹어. 어, 나 오줌 좀 빨리 싸. 네. 아 내일 좀 긴장되네. 이근형. 하 어떡하냐. 아 자고 가려고요. 실제로.
실제로 자고 가려고요. 저 몸이 오늘 조금 애매해서 그 고토우님 옆에서 같이 자기로 했어요. 네, 고토우님 옆에서 같이 자고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내일. 네. 뭐? 아, 고객님. 예? 치킨. 치킨을 먹게. 지각하면 민폐니까 코 존나 곤다고. 아 근데 나 근데 코 고는 거 옆에서 진짜 잘 자서 그거는 전혀 문제 없어. 그리고 막말로 너무 못 자겠다? 그러면 그냥 소파에서 자면 돼.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드시는 거죠? 저요? 좀 실례인데요.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자체는. 아 죄송. 어?